선생님. 자, 둘째 딸의 꿈은? 무사. 자, 정답은 무사. 큰딸. 정답은? 큰딸 정답은요? 과학수사대로. 아, 자, 둘째 딸의 꿈은? 정답은? 요리사. 인프라를 위해서 축구 모임을 세 개나 하고 있잖아요. 행정까지 보고 계시고 지원해진 지원군 오늘 함께 나오셨나요? 나오셨겠죠. 오늘 일요일이잖아요. 후배가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 인프라들은 다 축구하러 갔어요? 네. 그럼 일정 바꿔서 그럼 부인께서는 지원군은 혹시? 네, 제 동생. 여동생? 네. 옆에서 언니 모습 보면 어때요? 안쓰러워요? 네, 안쓰러워요. 저는 언니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릴 걸 항상 후회하고 있어요. 네, 저희 형부가 젊기는 한데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. 네. 저희 언니나 뭐 이제 조카들 보면 머리가 길잖아요. 네. 머리를 못 자르게 해요. 아~ 어머머. 여자는 뭐 이래야 된다,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. 뭐야, 가지가지 한다 진짜. 진짜. 네, 머리도 못 자르게 하고 치마도 무릎 위는 안 되고 시스루를 입고 간다고 하면 너 옷이 그게 뭐야? 갈아입고 나와.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. 네. 그리고 집안일 같은 거는 그러면? 네, 집안일도 이제 제가 형부한테 형부도 좀 도와줘요 라고 하면 형부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,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아, 진짜? 아, 그래요? 네. 아주... 그러면, 안 믿겨져서 확인할게요. 네. 남편, 예. 왜 여자는 머리를 다 길러야 돼요? 여자는 머리가 길러야 여자죠. 에? 머리가 길러야 여자죠. 에? 그럼 네. 안정환 선수가 머리 기르고 축구할 때 골뱅이 싫었겠네요. 진짜 여쭤보고 싶어 진짜. 그러면은 남편도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고지식한 편이라고 생각해요? 남녀를 나누고 하는 일을 나누고. 바깥 세상에서는 바깥 세상.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. 저희 집에.